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대는데요. 자, 우리는 오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않고 오목에 대해서 문제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볼록과 오목은 반대 개념이라 보면 되고 우리는 볼록으로만 설명합니다. 알겠어요? 자, 볼록은 우리 중학교 중3 때 2차 함수 파트 할 때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맞지? 아래로 볼록이 위로 오목하다는 거고 말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볼록으로만 정리합니다. 됐죠? 왜냐하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볼록과 오목에 대한 정의는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지 올라갈 때 오목하게 올라가는지 볼록하게 올라가는지 뭐 이게 없었죠. 맞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판단은 안 했었어.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준 거지. 맞지? 근데 이걸 잡아다 보면 여기서는 이게 볼록한 모양이고 여기서는 이게 오목한 모양이거든. 같이 내려가는 파트라도 볼록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오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또는 아래로 볼록하게. 맞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겁니다. 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됐죠?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판정되어 있는데 자, 볼록으로만 얘기합니다. 더블 프라임이죠.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야.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2차 함수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다. 맞지? 얘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게 뭐가 되면?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위로 볼록이면 2차 함수에서는 A값이 음수이다. 이거 있잖아. 맞지? 얘도 더블 프라임이 음수이다. 이면 위로 볼록입니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 됐나?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근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맞지? 근데 얘는 접선이 이런 식으로 언급되거든요. 이거 0대죠? 맞지? 이거 음수인데 음수에서 또 미분하면 자, 하나 봅시다. 대략적으로 빠르게 가봅시다. 원래 2차 함수 이게 F'이야. 우리 F' 갖고 풀죠. F' 가지고 요걸 알파와 베타라 한다면 fx의 그래프는요 뭐야 알파 지점과 베타 지점에서 뿔마 뿔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거든. 맞지? 자,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에서 미분을 또한 게 F'이잖아. 더블 프라임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 F'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이 F'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맞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게 뭐 내가 뭐 감마라 합시다. 됐나? 그러면 F'이 얘면 더블 프라임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마를 기준으로 감마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까지는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까지는 올라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음수 양수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직선에 내가 지금 2차로 만들었으니까 미분하면 1차가 되겠죠? 맞지? 네, 마뿔이 나온다고. 기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쌤이 어차피 요 밑에 나오는 풀이로 보면 뭐 더블 프라임이 양수이면 얘가 요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맞지? 지금 쌤 그래프 상으로는 뭐 따로 설명은 안 하는데 별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가 양수이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볼록이고 맞지? 이해됩니까? 굳이 잡아준다면 자 보자. 감마는 여기 있겠죠? 그냥 했는 김에 그냥 해봅시다. 그냥 간단히 넘기려고 했는데 감마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감마가 양수이면 감마보다 더블 프라임이 양수잖아. 그럼 이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에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봐봐.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릴 때 대충 그리지만 이렇게 해서 이래 그리잖아. 맞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맞지? 요 부분에서는 위로 볼록한 거고 요 부분에서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거든. 요 경계선 잡는 지점이 감마고 나중에 되면 요 점을 보고 우리는 변곡점이라 배워요. 그걸 찾는 건데 그러니까 요 점은 얘가 0 되는 지점이거든. 그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뭐야? 변곡점이고 그걸 기준으로 볼록한 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바뀐다는 거야. 그냥 그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프 그래서 보면 밑에 설명돼 있는데 뭐 별 내용은 아니라서요. 쌤이 보는 거고 그 다음 봐봐.
뭐 똑같습니다. 아, 네, 금방 얘기했죠. 지금 문제에서 X가 A에서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맞지? 그때 이 지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변곡점이라 부르고, 변곡점에서는 뭐라 한다?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야. F 프라임 부호가 아닙니다. F 프라임 부호가 아니고 F 더블 프라임 부호야. 맞지? 이해됩니까? 뭐 이런 내용이다. 그냥 그러니까 부호 또 마찬가지죠. 하나가 더블 프라임이 음수였다가 갑자기 양수로 바뀌면 0을 지나갔다는 거지 우리. 맞죠?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으면 0을 지나갔다는 거잖아. 그 0이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다. 뭐 이 내용이고요. 변곡점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프 그릴 때 그 수트에 대한 우리 내가 얘기한다는 거는 문제풀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트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됐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곡되는, 그러니까 변곡점,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되는 지점을 찾는다는 기준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대부분이 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또는 뭐 방정식과의 관계, 부등식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곡점은 큰 의미는 없어요. 봐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게 내가 뭐라 했어요? 변곡점의 좌표는 미분 두 번 한 다음에 0 되는 놈이거든요. 봐봐,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단 F' 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이거? 3x제곱 마이너스 6x죠. 맞지?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얘는 3x로 묶어내면 x-2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 0하고 2거든요. 그러면 뿔맞풀이죠 우리는. 맞지?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얘가 지금 뭐다? 0이고 얘가 지금 뭐다? 2다. 맞나요? 그리고 뭐 우리 알겠지만 0 집어넣으면 5 나오니까 뭐 여기 얼마?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까 그래서 x축 잡아주면 되죠. 우리 지금 그걸 구하는 건 아니니까. 맞지? 그 다음에 요 지점쯤이 변곡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미분한다고요. 그럼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6x-6. 변곡에 대해서 좀 더 학교에서 크게 언급하면요, 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증명하는 거나 뭐. 근데 내용이 크게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도 몇 개 없을걸? 맞죠? 두 문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요, 이거 0 되는 값은 x가 얼마야? 1일 때죠. 따라서 요 변곡점이 되는 값은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변곡점이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 맞니?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3이가? 뭐 1,3 나오는 거고. 그러면 1보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우리 뭐로 나온다? 우리 요 기준에서 보자. 0하고 1 사이에서는 뭔데? 위로 볼록이가? 당연히 얘도 위로 볼록입니다 지금. 그러면 1보다 왼쪽은 다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1보다 오른쪽은 다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뭐 그렇게 잡아주면 돼요. 뭐 답에는 뭐 갈로 또 돼 있죠. 뭐 치우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도 봅니다. 2번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제곱이가, 뒤에 거 미분하면 x2의 x제곱이가. 그럼 얘는 2의 x제곱 x 더하기 1입니까? 맞지? 이거 그래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아직 좀 덜 배웠거든요. 네, 그래프는 잠깐 놔둡시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우리가 아직 덜 배웠어. 뒤쪽에 나오거든. 그래서 잠깐 놔두자 그냥. 자,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하면 얼마 돼요? 2x 등의 x 플러스 1이가 네. 더하기 2x 등이가. 그럼 얘는 2x 등의 x 플러스 2입니까? 네. 맞지? 이거 0 대기하는 값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0 대기하려고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 놈이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그러면 쌤 볼록인지 오목인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했죠. 왜? 그래프 개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돼. 맞지?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대략적으로만. 자, 얘는요 이거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F'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거 지금 양수입니까? 그럼 얘 0 안 되죠? 그럼 이게 0 되는 값이 뭔데? 마이너스 1이죠. 1차 함수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맞나?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맞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어떻게 나온다? 어? 쌤 뭐 잘못했나? 아니 아니 미안. 변곡점 찾는 거죠. 쌤 그래프 그리고 있잖아. 맞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이렇게 찾는 거고, 봐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거 원래 같으면 변곡이 없어야 돼. 맞지? 근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변곡이 생겼잖아. 이게 뒤쪽에 나오는 거라서 내가 아까 그래프 간단하게 보자 했는 건데, 봐봐. 이 그래프가요, 초월함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요, 초월함수의 그래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한대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나오는데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한번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한번 집어넣고 부호 찾아서 정리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자, X에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어봐. X에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X에 플러스 무한대 집으면 이거 무한대 가나? 네. 이것도 무한대 가나? 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겠지. 네. 맞지? 자, 봐. X에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봐. 얘 X에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지. 네. 맞죠? 이거 X에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0으로 가요. 극한값. 맞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아니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래프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0에 가까워집니다. 점점. 이게 X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꺾였잖아. 한번.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변곡 마이너스 2 콤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걸 파고들어봤자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앞으로는. 맞죠? 그냥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변곡은 자동 나오니까 점 찾는 거야. 미분한 다음에 0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 점이 변곡점이고 요 점의 좌표는 이거고, 그럼 얘는 위로 어떻게 돼?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 책에서 보면 그 부호를 갖고 풀거든요. 아마 마이너스 2보다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2 집으로 명 나오잖아. 그 표 안 보입니까? 쌤 표 갖고 안 풀어도 안 풀어줬기 때문에 표 보여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더블 프라임 X의 부호는 뭐로 되어있어요? 마이너스입니까? 네.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네.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잖아. 맞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더블 프라임 부호가 뭐 나왔다? 음수 나왔다. 음수 나오면 위로 블록이라 했잖아. 그래서 얘가 위로 블록인 거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 마이너스 1.5부터는 집어넣으면 된다고. 집어넣는 게 더블 프라임 했는 거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뭐 된다? 아래로 볼록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프 개형만 안다면. 근데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초월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뒤에 배웁니다. 바로 뒤에 아닌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 크게 의미는 없다. 변곡점의 좌표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되겠어요? 내용이 안 되면 얘기해라. 혹시나 쌤 조금 내가 대충 거닳기 수준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근데 그만큼 크게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뭘 안다면, 변곡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안다면. 됐죠? 그 다음 또 봅니다. 얘 변곡점의 좌표가 2,5래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합시다. 일단 얘는 f'x는 얼마 돼야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고요. 얘 다시 미분합니다. 더블 프라임 x는요? 6x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얘가 지금 2에서 변곡점이잖아. x가 2에서.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이거 무조건 0 된단 말이야.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e는 12 마이너스 2a가 되고, 이거 0입니다. 그럼 a는 얼마 된다? 6입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어차피 이거의 좌표는 여기서 만들어진 놈이죠. 그래서 여기 대입하자. 그럼 F2는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고, 맞죠? 근데 A가 지금 얼마니까? 6이었으니까 얘는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고, 이게 5 나와야 된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죠? 맞지? 마이너스 25 먼저 넘기면 얼만데? 30대나? 거기서 얘 넘어오면 22. 그럼 B 얼마 돼요? 1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맞죠? 변곡점에 대한 내용은 그냥 요런 정도만 알고 가도 돼요.